문좀 넣고 힘들면 양손으로 지금 바닥에 아예 다 구멍을 뚫어요. 철판이 보이게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아예 물 주고 여기 이렇게 항상 여기 있잖아요. 밑에서 잡아서 밑에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. 두께는 한 2, 3cm 요 밑에 해서 쫙 천천히 끌어올려. 항상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여기 어디 갈 때는 아까 물 없으면 물 좀 주고 맨 위에는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안에 물 다 닦고. 그리고 아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총 쏘는 모양이 보이잖아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왜 손을 집어넣고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쏙.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. 여기 요 부분을 여기요. 여기를 손가락 여기 대신에 이렇게 여기랑 대고 큰 거 할 때는 저런 거 할 때 다 손가락 안 하고요. 이렇게 팔, 손바닥하고 여기랑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오므려.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잔도 하고 나중에 물컵 깎을 때 이걸로 다 쓸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자기 잔 중에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이 잔을 되게 작게 하셨는데 지금 얘는 완전 크잖아요. 비슷한 게 제일 좋긴 하고요. 비슷한 크기로 잔 중에 제일 작은 거, 그러니까 잔하고 잔 여기 있죠. 날개랑 날개 중간 여기에 이 부분이 붙여지게 엎어요. 엎은 다음에 칼로 깎거든요. 뒷부분은. 근데 지금 큰 것도 여기다가 놓고 깎을 수 있어요. 얘를 점점 깎으면서 쓰거든요. 성품이에요.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들어놔요, 이거를. 하고 칼칼 있어요. 칼칼. 갖다 놨어요? 있었어요, 원래? 칼칼 안 썼어요? 아예 안 썼어요? 왜? 아, 이걸로 할게요, 이건. 왜 안 쓰지? 왜 이렇게? 칼칼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잘랐어요? 그냥 했다. 아, 이제는 튀어나오지 않나 보다. 자, 요렇게. 이렇게 해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를 그냥 얘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. 그냥 그대로 둬요. 근데 우리 3일후에 올 거니까 비닐로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완전히 마르지 않게 해놓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봐서 이제 깎는 거 하실 거거든요. 이렇게 하고 이 밑에는 칼집을 살짝 넣어요. 깨끗하게 살짝 넣었고요. 여기다 이름 써 잘 이렇게 놓고 다시 청소는 이게 여기만 펌을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펌을 딱 뒤집어서 이렇게 넣으면 아 잠깐만 여기 잘라볼게요. 요거보다 좀 작고 폭 좀 좁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. 요 정도에 요 정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? 이런 느낌? 두께 이런 느낌이요?